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111주년 기념 영성공회로 모이게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성회로 드려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더욱 깊고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며 더욱더 주님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어떤 유혹과 타협이 와도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며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함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주께서 베푸시는 그 큰 은혜와 선물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불로 감염병과 혼돈을 태우시며 주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염병이 지나간 이 황무한 땅을 돌아보시고 예배치 마시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없는 자유와 긍휼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창립 111주년 동안 궁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만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며 세상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회되게 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틈타지 않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교제와 헌신 있는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심을 주시고 자신의 풍요를 나눌 줄 알았던 보아스의 마음으로 수많은 나아미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풍정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정원사님, 최영아 집사님의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천사가 수답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천태성 목사님께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불같은 영성과 같으시고 성대를 온전케 하시며 피곤찮게 하시고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정원 원사님 젊은 시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치면 바로 이 자리에서 목회자들과 원로 장로님들, 신부 장로님들 주님 자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3차 임원회가 31일 마지막 주 2부 예배 후에 공정 예배 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 일정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창립 111주년 기념 영성공회를 한 중국도 참조해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대신원생을 위한 기도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특별히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김정호 권사님에게 감사를 진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정호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 강사회 김정호 원로 권사. 권사님께서는 지난해 동안 본교회의 예배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자 오르간을 공헌해 주셨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아낌없이 후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본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의 고마운 마음을 이 감사패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1년 10월 17일 기독교 대한강의 공정교회 담임목사 강효성 외교우 일동.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포항 충진교회 소속 기관 목사이며 열방대학 강사이신 우리 천태석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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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가운 척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1주년 이 기간을 진심으로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감리교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큰 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기간이 궁정교회에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궁정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복된 디딤돌과 같은 역할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오늘과 다음 주 짧은 시간이지만 궁정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되어질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아름다운 시간 주님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느냐? 특별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믿습니까? 하면은 네. 아멘으로 하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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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보다 조금 더 세게 아멘. 네. 네. 우리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 있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가 기도원이 되어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정교회가 111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아름다웠고 좋은 교회에서 다시 한번 감리교회 또 한국교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에 끼칠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로 붙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온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또한 능력과 또한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소유주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자녀들, 시대, 친정, 서울 땅, 저 북한 땅, 중국, 또 에티오피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직접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왜 우리보고 전도하라고 그러고 왜 우리보고 순교하라고 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창조 원칙이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과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만큼 세상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해요. 반대로 사람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부흥을
1904년도 웨이스북 운동, 1907년도 한국 대북 운동, 또 1899년도에 인도의 부흥과 미국의 부흥도 각 시대와 나라마다 함께 부흥을 주셨는데 이 부흥을 주신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지만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와 현장의 공통점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시고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여튼 부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부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통점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셨고 그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정치 때문이라고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소망이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새로워지면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그럼 거꾸로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궁정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서울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종도의 국제공항이 생기기 전에는 김포국제공항이었죠. 여러분 외국에서 한국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요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외국에서 처음 한국에 들어오는 김포국제공항에 내린 사람들이요 서울 야경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빨간 십자가였습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가더라도요 십자가를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서울에 왔는데 보니까 서울 땅이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또 저게 뭐냐 보니까 십자가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땅에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 교회가 많은지요 공중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면 십자가에 뚫려 죽을 정도로 교회가 많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서울 땅이 바뀌지 않을까? 왜 더 날이 갈수록 악해져야 될까? 하나님은 그 책임을 교회에다가 놓고 계시다. 저는 바라보는 공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땅이 소망인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과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꿔나가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정말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세 증인의 말은 참이라고 했어요. 제가 세 가지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게 우거하는 자 중에 히스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데 내가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더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기슬도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였느냐? 아합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요 나라가 아주 그냥 거덜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국가 종교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넌 아합한테 가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앞으로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있지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시작. 여기서 많은 날은 비가 오지 않은 지 3년 6개월 지난 거예요.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고 가서 예언하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서 누가 비를 내리시는 겁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럼 잘 보세요.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분이 누구셨어요?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17,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 야, 엘리야는 나처럼 참 소심한 사람이야. 나처럼 참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누구에 의해서 비가 오고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냐고. 엘리야가 기도한 즉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비가 오고 결정되어진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근데 아까 열왕서 말씀은 누가 비를 내리신다 했어요?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8장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는데, 야고보서 말씀은 엘리야에 의해서 비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되었더라. 모순되는 것 같은데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보셔야 돼요. 비를 내리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때 비를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기도해야만 됐다? 엘리야가 기도해야만 됐다. 거꾸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은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2년 전입니다. 어느 날 2년 전에 이 말씀을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요, 제가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못 봤을까 했던 단어였는데, 그것이 바로 파란색으로 되는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너 가서 예언해.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이해였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 이루어지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것은 반드시 엘리야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셨다. 그 이유는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누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문입니다. 에스겔 3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세 번에 걸쳐가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1차 침략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요. 2차 침략 때는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서 성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피난가 되었어요. 완전 망해버린 겁니다. 이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나오는데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죠? 그래서 혹시 안 보이신 분은 들으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33절 같이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함께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살지 못했던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할 것이고 완전히 불타버리고 망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완전 황무지가 되었던 땅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5절. 사람들을 이 땅에 함께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전망하고 무너진 성들의 성벽과 주인이 나타나. 여러분 지금 33절, 34절, 35절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얘기.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강조형으로 옵니다. 완전히 망했던 예루살렘을 70년 만에 내가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36절입니다. 시작. 보면서요, 야 하나님 정말 계시긴 계시구나 이거 알려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한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 망했던 예루살렘성이 회복되는 것은 나 여호와의 뜻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한테 기도해야지만 일이 이루어지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린 책임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 역대하 7장 13절, 13절로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늘이 뚫려가지고 한 달 내내 비가 왔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니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해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작년에 아시죠? 서남아시아에서 시작됐던 메뚜기 때가 중국까지 올라와가지고 세계 10년 위기가 오전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신종플루, 사스, 구제염, 메르스, AI, 홍콩독, 조류독감,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 유행하고 있는 바로인데 이 13절 말씀이 작년 한 해 동안 올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에 빠져 있을 때에 14절 말씀 시작. 누군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렇죠. 이스라엘 영적, 이게 문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변질되어졌고 교회가 타락했던 교회가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이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져야지만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이 아담이란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1년에 꼭 두어 차례는 꼭 반드시 중국을 들어갑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지도자들 훈련시키는데요. 3년 전에 중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5년 동안 중국에 블랙리스트에 걸려가지고 비자가 안 나오게 되었어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비록 저희가 보금을 들고 북한 땅에 중국 땅에 러시아와 또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별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다음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큰 소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고 일하면 우리 수준이 일할 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안 맞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시험이 때 맞는데?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그는 우리 수준의 능력이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 긁어봤자 남편 승질나게 할 뿐이지만 아내가 엎어져 기도하면 그게 남편을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잔소리 해봤자 애들 귀닫고 들어갈 뿐이지만 부모가 엎어져 기도하면 하여튼 내 자녀 만나주시고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희한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지만 희한한 분은 열심히 보여서 회의도 하고 전략도 하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희한한 것은 기도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다 치고 우리 기도했다 치고 뭐요? 열심히 봉사해요. 기도했다 치고 열심히 회의합니다. 기도했다 치고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론이 생기지 않아요. 이유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받자 우리 수준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결론이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를 좋아합니다. 늘 묵상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 집회를 가면 어쩔 수 없이 묵상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가 뉴트리에 기도혈이 뚫려야 되고 기도가 어떻게 되겠죠. 근데 많은 교회가 기도를 하는군요. 1분 이상 기도수 빠꾸 나가죠. 기도하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 너무 어려워요. 아니 꼭 소리 질러야 자기 묵상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대묵상기도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묵상기도 하죠. 같이 묵상기도 가 같이 묵상기도 들어가면요 모든 성도들이 5분 단에서 전부 다 기본 묵상 가운데 다 들어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있었어요. 근데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넘쳐나고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생명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에 한국교회 성도의 신념 가운데 왜 예수 능력의 이름을 왜 잃어버렸을까?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또 제자들이 직접 전도회를 가가지고 자신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3년 6개월 동안에 귀신을 쫓아냈던 병을 치유했던 임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어린 나이였나 요거 못 쫓아내나 싶어가지고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구경꾼들이 잔뜩 몰려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귀신들이 어린아이 막 발작하는 거예요. 귀신들끼리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고 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홉 명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오른손 붙잡고 왼팔 붙잡고 다리 붙잡고 머리 붙잡고 눈 치고 뱃대고 하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요. 여러분 이건 한자성으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한자성으로요. 대량난감이라고 좀 우리 젊은이들이 쓴 용어로 죄송합니다. 왕 쪽팔린 그런 왕정이 지금 어려운 지에 빠진 겁니다. 이런 때 예수님이 변화석에 따라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죠. 나중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18절에 나옵니다. 28절 시작. 보세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저희가 귀신 쫓아냈잖아요. 전에는 저희가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나갔는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왜 저희가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이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금식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종류는 뭘로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만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류가 있어요. 이런 종류. 예전에 제자들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쫓아냈던 귀신은 한마디로 수준이 낮은 귀신이야. 근데 이번에 부르짖는 귀신은 너희들이 예전에 쫓아냈던 살렸던 귀신과 전혀 다른 차원의 종류의 귀신이야.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뭐가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전에 우리가 상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이런 종류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종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돈과 인맥을 써서 해결할 수 있던 문제들이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딪혀 있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종류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문제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기도로만 이런 종류가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왜? 기도하지 않고 또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 동반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말고 사람에게부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다음 세대 문제를 반드시 교회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얘기합니다. 저는 궁정교회 지금 다음 세대의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마다 최고의 학교는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70%가 한국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청년부, 중고등부 손을 뽑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를 한다면 그 교회마다 다음 세대 문제를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마치 제자들처럼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것처럼
다음 세대 앞에 무기력한 모습.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겠죠. 이게 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무능력한 교회의 모습, 제자의 모습. 그런데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와 금식의 다른 모습. 여러분 밥을 먹고 일해도 모자랄 판인데 금식하는 얘기는요, 불문한 얘기는 하나님 나 국민이가 되게 무섭지 않아서 해보세요. 한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궁정교회 111주년 되어졌는데 우리 힘으로는 예전에 부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개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엎어지는 것이 그 기도로 금식으로 표현된다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큰 소리 기도해. 골파가 일어나기까지. 저는 이 단어 참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브레이스로 영어를 썼는데요.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이 야곱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입니다. 남자의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20년 동안 나란에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예전에 자기를 속였던 걸 잊지 못하고 군대 사령관으로 처분된 얘기를 듣고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고자 생각했던 방법이 정말 야곱스러운 방법이에요. 아내가 4명이고 그 4명의 아내와 자식들을 4명으로 만족 것 같은 겁니다. 4대로 나누어서 자기 재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야곱스러운 방법으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감도 안 가지 않아요. 만약에 그 4대마저도 야곱, 형 에서에게 통하지 않으면 자기는 도망가 버리려고 야곱감도 건너지 않고 지금 혼자 기다리고 있는 장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정말 야곱스러움의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덕뼈를 쳐버립니다. 한덕뼈는 정강이뼈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 부러져도 제대로 걷지 못해요. 근데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여러분 완전히 이거 걸을 수 없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야곱의 야곱다움을 하나님께서 쳐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깨와 자기의 소금치를 가지고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목적을 이뤄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만약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한덕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그 야곱이 깨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한덕뼈가 부러진 후에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야곱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지는 분위기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존재가 바뀌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변화시켜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끌어안고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지그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현상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지그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무릎 100배 뺐습니다. 다음 편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기도하는 건 뭐하겠냐면은 땜에 물이 쌓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마치 물이 끓는 것이고 땜에 물이 차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땜에 물이 차고 차다 보면 어느 순간 남들이 여러분 땜에 순간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돌파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벌어진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어 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소에 응답하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땜에 물이 차는 것처럼 물이 끓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차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차이고 차이고 차서 기도의 돌발이라는 순간 여러분 궁정교회 여러분 꿈꾸고 상상했던 그 아름다운 궁정교회의 아름다운 부귀 역사들이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 현상으로 실제로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년 전 2010년도에 포항으로 아내랑 가족들이 개척하는 기척을 나갔습니다. 그때 유명했던 경제 법칙이 있습니다. MH 법칙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MH 법칙? 맨땅 헤딩 법칙입니다. 아내가 단둘이서 아파트 방 하나 얻으면서 거기서 개척하는 개척을 시작했어요. 돈도 없고 아파트 안방은 집이고 거실은 사무실이고 뒤고 나오면 사무실이고 뒤고 들어가면 집이면서 이러면서 개척하는 개척을 아내가 단둘이 시작했습니다. 아무 용도도 없는 땅에 그냥 하나님 기도가 된다고 받고 내려갔어요. 할 게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살긴 간절히 있는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한 시간씩 두 시간 한 기도로 이 땅을 먼저 섬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시간 또 외부에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제 아내는 하루에 한 시간에 두 시간씩 매일같이 포항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이걸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다. 기도를 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북한당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아파트 101동, 102동 됐던 아파트 살고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마치 계란으로 바이러스로 똑같은 느낌이 든다. 기도를 해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고 내가 이거 뭐 하는 거 같고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매일 하루에 한 시간에 두 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예요. 여보 놀라운 경험을 했어. 무슨 경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다가도 감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가다가 그냥 아무 소용없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했대.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뻥 뚫리면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체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드디어 기도의 돌파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아내 주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기 시작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중보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기도하는 대상들을 찾아서 이제 직접 찾아게끔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저기 강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문무대왕릉이라고 그 아실 거예요. 그 신라시대 왕인데 자기 외부로부터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의 무덤을 육지가 아니라 바닷가에 무덤을 강포라는 지역입니다. 문무대왕릉. 워낙 영적, 그러다 보니 거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입니다. 무당은 두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어요. 학습무는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무당지하는 분이고요. 강신무는 실제 신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강포란 지역은 실제로 그 해수욕장 지역은요 무당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당 교회들이 있어서 실제 무당 교회 있어 실제적으로 신의를 받고 해갈제 여자들 한 소도 있고 신의를 받고요. 무당들의 영성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10번 작두를 외칩니다. 귀신이 들리면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돼지머리를 자른 다음에 삼지창으로 돼지머리를 찌르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영성 있는 무당들 할 수 있는 이렇게 365일 동안 굿이 일어나고 365일 동안 무당들이 내려와서 굿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너무나 어려워. 어두컴컴하고 우울증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조선가정들, 이혼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그 땅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땅에 가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날도 아내가 거기에 땅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어렵고 교회도 그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 저희가 목사님 전도하자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여기는 전도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목사님 30년도 못 깨는 곳이에요. 그 목사님 왜 전도를 안 해봤겠어요? 근데 목사님에서 나온 얘기가 여기는 전도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포기했던 곳입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기 전도하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교회가 부흥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잘 하셔야 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네가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차에다가 바일이나 휴지나 뭐 여러가지 세계나 이런 것들 다 사가지고 차에 갖다 싣고 이제 그 마을에 가서 그날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땅에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이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 갔을 때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 지옥 갔다 얘기는 안 듣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애 학교 보내고 전도하러 갑니다. 집집마다 전도를 하고 전도를 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들으려고 단어가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욕들이 있구나. 별 시간을 들어볼 때 욕들을 한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무당이 예수님이고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이고 미친 사람 귀신이 떠나고 저 사람만큼은 예수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었고 저 사람만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다가 전도도 안 되는 교회에다 등록을 시키니까 교회가 충격을 먹고 그 교회 전서 그거의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 전도를 다니기 시작합니다그 조그만 옆에 조그만 공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이 돼지라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새로 건축하면서 동네 자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궁전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여기는 돈도 안 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런 기도의 돌파를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아비는 영혼들이 궁전교회에 모르는 주님 보라는 영혼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귀납교 중동부 고등부 청년들이 몰려오는 거룩한 환상들이 실제가 된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역할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정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공정교회 실제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라고 하는 기도의 간증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눈 똑바로 뜨고 엄마 아빠가 기도했더니 우리들이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였다라는 기도의 간증이 매주마다 이 강단에서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역사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이런 신의 간증들이 세계에서 세계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Thank you.
기도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고 뭘 기도할지 모르겠고 예전에 그토록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십니다.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감동이 없고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안 봐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뜨겁게 주님 사랑했는데 언제부터가 내 마음이 딱딱한 골덩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힘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깨졌습니다. 오늘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뜻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뜻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적인 뜻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소원하십니까? 그렇게 손 높이 드십시오. 손 높이 드시고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세 번을 외친 다음에 통성을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아마 익숙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특별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세 번을 외친 다음에 통성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 따라서 큰 소리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은 주옵소서. 높은 소리로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신이 보셔서 기도의 영이 뚜지가 영주보다 늘어고 주여 크게 움직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생명 이런 종류가 떠나가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나서는
회심의 명하노니 공정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맡겨있던 이런 종류는 떠나가 있을지어다. 회개 되어질지어다. 모든 자는 치유가 있을지어다. 죄를 모르는 자녀를 죄토록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오. 맡긴 자녀 이름도 활동하는 역사에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시간 믿음을 기도하세요. 아버지 오늘 기도하오니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아 직장과 공정교회 이런 종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20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사실한 될 줄이야.